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누구와 멍에를 메고 살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구와 멍에를 맬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우리의 평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두고두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멍에 한번 잘 매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두고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멍에를 맬 것인가? 이것은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한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멍에를 다 메고 난 후에 그때 가서 생각하면 그건 늦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멍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로는 여기 말씀하신 것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여기 멍에를 메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결혼하는 것도 이거 평생 동안 멍에를 메는 것이죠. 평생. 또 한 가지 동업하는 거 누구와 사업을 하면서 이 동업하는 거 이것도 멍에를 같이 메는 거죠. 왜냐하면 고락을 같이 하는 거니까 잘 돼도 같이 잘 되는 것이고 못 돼도 같이 못 되는 것이니까 이거 멍에를 같이 메는 거예요. 그 밖에도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일을 계속해서 같이 한다든지 멍에를 함께 매는 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랬어요. 의와 불법 함께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볼 때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못마땅한 것이죠. 마음에 안 들죠. 근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꽉 막힌 것 같고, 너무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것 같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고, 이 사회에 부정하는 사람 같고, 아무튼 간에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만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못마땅한 거죠. 마음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이건 뭐 당연한 말씀이죠. 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죠.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어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빛이 있어요? 이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귀지 못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빛과 어둠이 사귄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 정도로 믿는 자가, 우리 성도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거, 이건 도저히 안 맞고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하는 것 같이. 그리고 또 여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여기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귀신의 왕, 마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와 마귀를 섬기는 자와 어떻게 함께합니까? 뭐가 맞습니까? 그런데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인고 하니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를 섬기는 자인가? 사실은 맞습니다. 나는 예수님도 안 믿고 나는 마귀도 안 믿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마귀를 섬기는 자라고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본인은 모를지라도, 자기는 마귀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 몰라도, 마귀를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을 조차 행하였으니,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것이고 어둠에 속한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모른다고 해서 사실이 사실 아닌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른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조화가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섬기는 사람하고 마귀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맞습니까? 생각이 안 맞는 거죠. 가치관이 안 맞는 거죠. 가는 길이 다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것인데, 가는 길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사상이 달라, 어떻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안 맞는 거죠. 매사에 갈등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죄송한데요 목사님, 아는 목사님 딸, 제가 학생 때부터 좀 이렇게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우리 지방에서 그 당시에 청소년 부장을 맡았거든요. 청소년 집회를 주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그때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성격도 싹싹하고 좋고 찬송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참 쓸만하다 했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술을 잘 마시는 거예요, 남자가. 근데 술만 마시고 나면은 여자를 두들겨 패. 그게 술버릇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을 때는 사람이 괜찮아요. 성실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점잖기도 하고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만 입에 들어가고 나면은 묘하게 바꿔지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냥 술만 마시고 나면 그냥 아내를 그냥 두들겨 패. 그걸로서 그냥 술을 푸는 거예요. 그냥 술버릇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그냥 말수도 없고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얌전한 사람인데 술만 마시고 나면 종일 떠들어. 하루 종일 떠들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종일 떠들어. 그냥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정반대의 사람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저 사람 술 안 마실 때는 조용한 사람인데 전혀 뭐 말실수 같은 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술만 입에 들어가고 나면은 종일 떠들어. 그냥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 옆에 안 갑니다. 한번 붙잡혔다 하면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하니까 슬슬 다 피해버립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술만 마시고 나면은 아무나 그냥 붙들고 막 시비 걸고 싸우려고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이거 근데 몰라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요. 술만 마시고 나면은 그냥 주머니 속에 있는 돈 그냥 다 써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다 써버려. 그냥 한 달 월급 그냥 하루 동안에 다 써버려. 지나놓고 나서 후회를 하면서도 이 술이 들어가면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모릅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나놓고 나서 술이 깨고 나면은 후회가 막심하지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술이 입에 들어가고 나면은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술만 마시고 나면은 그냥 아내를 두들겨 패니까 아내 그 착하고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싹싹하고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두둑에 패니까 못 살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한 번은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사택에 한번 왔더라고요.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어쩌다가 이 좋은 아이가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나.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나.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대화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난 후에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메기 전에 멍에를 메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기 전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할 때 동업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을 해. 안 맞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 나는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나는 주일날 일 못한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꼭 예배 한번 빠지면 안 되나? 이 중요한 날. 꼭 해야 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이걸 갖다가 제쳐놓고 아니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으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못 마땅한 거죠.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깨질 수도 있습니다. 안 한 것만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하고 어떻게 맞아? 사사건건 안 맞지. 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여기서 성전은 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왜냐하면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과 우상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금으로, 은으로, 청동으로, 돌로, 나무로 만든 우상만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자기가 최고요. 자기가 가장 잘났어. 항상 오라. 자기만 믿어. 그냥 자기만 믿어.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겨. 우상으로 섬겨. 오늘날요. 오늘날 저는 한 번도 거기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모르지만은 그런데 뭐 취미도 없고 먹방이라고 있잖아요. 누구는 뭐 짜장면을 뭐 그것도 날씬한 여자가 짜장면을 뭐 혼자서 한 자리에서 15그릇을 먹는다. 뭘 또 햄버거를 몇 개를 먹는다더라. 또 뭘 또 몇십 개를 먹는다더라. 그게 이렇게 재밌어 가지고 뭐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본데. 아 그거 봐서 뭐 합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짜장면을 15그릇 먹든지 20그릇 먹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나도 그냥 먹거나 말거나 내버려 둬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회수가 뭐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돈벌이가 되는 거죠. 유튜브로 왜 그런 데다가 시간을 뺏깁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현대인들이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왜 많은 거 아니? 빨래하는데 시간 별로 안 들어가. 음식 준비하는데 별로 시간 안 들어가. 난방하는데 뭐 시간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뭐 수치 하나 올리면 되는데 옷을 지어서 입을 일이 있습니까? 뭐 오늘날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시간 별로 안 뺏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남아 돌아가는 시간을 쓸데없는 데다가 뺏겨버립니다. 엉뚱한 데다가 낭비를 해버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해도 될 일, 꼭 안 해도 될 일에다가 시간을 많이 빼앗겨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낭비를 해버립니다. 돈도 많이 써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합니다. 정말 정말 해야 할 일은 못합니다. 중요한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우리의 세월을, 이 소중한 세월을 빼앗아가버리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데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재산과 같은 것인데 왜 이걸 뺏겨버리냐? 왜 쓸데없는 데다가 뺏겨버려? 엉뚱한 데다가 뺏겨버린다 이 말이요.
이 얘기 우리 집사람은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데다가 시간 많이 뺏겨버려요. 그러면서 정작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 전해야 하고 말씀 가르치고 붙들어주고 세워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정말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데다가 돈 쓰고 시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일, 물론 이해는 가요.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에 뭐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하니까 나막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그것은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도 아니고 안 해도 되는 일, 이런 데다가 시간 뺏겨버리고 돈 뺏겨버리고 정말 정말 해야 할 일, 사람을 위해서는 안 한다 이거죠. 못한다 이거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때 이웃에는 개 고양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예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지요. 뭐 사람 무서워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뭐 이웃에는 개 고양이 안 들어갑니다. 이 말씀 전해야 이게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 눈치 보느라고 사람 무서워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못 가르치고 못 전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 이웃은요 사람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쉬운 말씀인데요. 이웃은 사람이에요. 짐승 아닙니다. 이웃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요. 너무너무 쉬운 말씀인데, 근데 이게 이걸 못 깨닫고 안 지키니까 문제 있는 거죠. 너무나도 쉬운 말씀인데 이걸 못 깨달아, 이걸 안 지켜.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아프리카만 해도요 하루에 밥한 끼니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1년만 해도 수백만입니다. 밥을 세 끼니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1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수백만이요. 한 달에 5만 원만 가지면요 한 사람 먹고 살아요. 그건 단체들 있잖아요. 우리에서도 조금 지원하는데 그건 단체들이 있어요. 한 달에 5만 원 가지면 한 사람이 충분히 먹고 살아요. 5만 원만 지원을 해도 그 아프리카에서는 염소를 한 마리 키워가지고요, 염소 한 마리 키워가지고 그걸로 교육을 받는답니다.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염소를 한 마리 못 키워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돈 5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엉뚱한 데다가 돈을 다 낭비해버리고 엉뚱한 데다가 신경 쓰느라고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돈을 써야 할 때다가는 못 쓰고 하나님께서 어찌 생각,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지요. 그게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어찌 생각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전혀 관심도 없이 살고 있다면 그거 안 믿는 사람이지. 그거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나 안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지요. 그건 이게 성경이요. 제가 지금 성경대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 하나님 말씀이여 이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죠. 성경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진짜 믿는 자인 것이죠.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서 거기 섞여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부정한 건 만지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섞여서 그 가운데 살다 보면은 거기서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죠. 한자성어에 금묵자흙이란 말이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이 묻어. 근주자적이란 말도 있죠. 붉은 것이라 하면 붉은 물이도록. 저희 고향에는요 아주 아주 욕을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하는 말이 늘 우리 지역에서 암흑개가 욕 1등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다는 것인지. 암흑개가 욕을 1등, 자기는 1등 아니라는 거예요. 1등을 하기 위해서 자기도 노력을 한다는 것인지 그분이 그렇게 존경스럽다는 얘기인지 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욕을 엄청나게 잘해. 어쩔 때는요 욕만 가지고 노래를 한 곡 만들어서 불러.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저러나. 왜 저러나.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그걸 아주 즐겨합니다. 즐겨해요 그걸. 그러니까 욕 잘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욕이 늘어납니다. 자꾸 욕을 하게 돼요. 본인도 모르게 욕하는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한 번은요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 전에 청년 때 있었던 일인데 말할 때마다 욕을 넣어가지고 해요. 말할 때마다 욕을 넣어가지고 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욕도 아주 심한 욕을 아주 심한 욕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냥 막 웃어 재밌다고 막 웃습니다. 근데 왜 웃는지를 몰라. 자기가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래서 어떡해요.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 옆에 누군가가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건 그럼 안 그러면 평생 못 고쳐요. 몰라 본인이. 에? 자기가 욕을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줬죠. 해줬더니 내가 언제 했냐고 펄쩍 뛰더라고. 내가 안 한 걸 했다고 하겠나. 했으니까 했다고 하는 거지. 그 뭐 녹음해서 들려줄 수도 없고. 아기야 뭐 이 시대에 뭐 녹화해가 동영상으로 뭐 다 찍혀져 있는데도 뭐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기억이 없다 그러고 뭐 그런 말 안 했다 그러고 참 이러니까 그 당시 내가 녹음해서 들려주는 것도 아닌데 뭐 아니라고 안 했다고 언제 그러냐고 펄쩍 뛰더라고. 내가 안 한 걸 했다고 그러겠나 이 사람아. 그러면서 내가 그대로 내가 흉내를 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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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그것도 문장마다 들어가 여기.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게 문장마다 들어가. 그런데 이걸 안 했다고 그래. 그러더니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당신 얘기할 때 왜 웃었는지 알아? 그 욕 때문에 웃은 거요. 욕 때문에. 그랬더니 심각해지더라고. 심각해져요. 나중에 고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돌아보니까 그게 깨달아졌던 모양이요. 고치더라고요. 이 자기가 말하는 습관요. 녹음해서 들어보기 전에는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서 지적을 해줘도요 펄쩍 뛰는 사람 많아요. 언제 그랬냐고 그래요. 한 번은요 재밌는 얘기인데 어느 전사님이 대피기도를 할 때 정말로 정말로 소리를 계속 넣어요. 문장마다 한 번 내지 두 번씩 들어가. 정말로 정말로. 그 내가 아무래도 이거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 안 해주면 평생 못 고친다니까. 몰라 본인이. 그래서 내가 전사님 그러면서 정말로 정말로 소가 계속 들어가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거짓말 하신다고 그럴까 봐서 그러나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언제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벌쩍 뛰더라고요.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아니 언제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세봤어. 37번 하더라고. 37번 내가 세봤다니까. 그랬더니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37번 했다고 숫자까지 세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고치더라고. 기도 한 번 하는데 정말로 그 소리가 한두 번밖에 안 들어가더라고. 내 말을 알아들은 거지요. 받아들인 거지요. 그래서 고친 거지요. 이게 말하는 습관도요.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배워지요. 습관이 돼요. 그게. 경상도 가서 살아봐요. 경상도 말씨. 그 됩니다. 그게. 에?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도 거기 가서 살면 그 말씨가 그렇게 변합니다. 충청도 가서 살아봐요. 자기도 모르게 말씨가 느려져. 그랬슈. 아마. 하고 느려져요. 그리고 유자가 들어갑니다. 한 번은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전라도 사람인데 충청도 가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말씨가 바꿔졌어. 그래가지고 그랬슈. 나 그랬슈. 뭐 안 했슈. 그래.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말끝마다 유자가 들어가네요. 그랬더니 말끝마다 유자가 들어가요. 그래도 본인도 모르게 그 말씨가 그렇게 바꿔져요. 변해요. 그게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기 전에는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이건 안 좋은 영향이건 간에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그 가운데 섞여서 살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자들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섞여 살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17절 18절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그런 말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따라 살면 형통하게 된다는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에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전혀 대화도 하지 말라? 거래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냐? 그건 아니고. 그런 말씀. 그럼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지구에서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구에서 떠나야 되지.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대화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고.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 멍에를 메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죠. 또 후욕하는 자, 막 뒤에서 욕짓거리 많이 하는 사람, 또 술 취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앉아 먹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앉아 먹지도 말라. 왜냐하면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도 그 따라가니까. 술 잘 먹는 사람 가까이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술꾼이 돼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술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 계시던 그 배일양 선교사, 원래 이름이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배일양 선교사님이 조만식 선생을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조만식 선생이 청년 시절에 가르쳤던 분이요. 어떻게 가르쳤는 거 아니? 술좌석에 앉아가지고 안주도 집어먹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안주도 집어먹지 말라고. 왜 그러느냐? 안주 집어먹다만 나중에 술도 마시게 돼. 술을 안 마신다 할지라도 일단 덕이 안 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안주 집어먹으면 저 사람도 술 먹네. 아무개 집사도 술 마시네. 저 뭐 장로도 술 마시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안주만 집어먹는 거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망을 하고 그러다가 실족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좌석에 앉아서 안주도 집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처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처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너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과 거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할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예 거기에 물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말고 그렇게 멍에를 맬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는 거지요. 이거 구분을 해야 됩니다. 멍에를 매는 수준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고 영향을 받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그 정도 되는 거다고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하는 거다고 이건 차원이 달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에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물이 들어버릴 정도로 가까이 하는 그건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건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매게 되면 구덩이에 빠져도 같이 빠지잖아요.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고 고락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하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뭐 거래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직장에 들어가 봐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섞여서 있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만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섞여 살지라도 물들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성도라고 하는 말이 원래 구별된 자들 그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자들, 이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누구와 멍에를 메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멍에를 메라. 우리 믿는 자들하고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멍에를 메라는 거. 예수님과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야, 자, 멍에라는 말이 지금 농사를 안 지어 보신 분들한테는 이게 지금 저 무슨 얘기 하는 건고 지금까지 아마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농사 안 지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경험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뭘 이해시킨다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경험해 보면은 그냥 여러 말 필요가 없는데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시면 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갈잖아요.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서 그 멍에의 줄이 길게 뒤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그 뒤에다가 쟁기를 메 가지고 쟁기를 줄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소가 앞에 가게 하고 쟁기를 잡고 이렇게 뒤에 따라가면 이 쟁기가 땅을 이렇게 계속 파헤칩니다. 땅이 이렇게 푹푹푹푹 이렇게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그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고 갈 때. 근데 우리나라는 한 마리가 이렇게 멍에를 끌고 쟁기를 가는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쪽에 가면 두 마리가 쟁기를 끌어요.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어요. 아마 땅이 더 이렇게 갈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가 그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거지. 동남아 쪽에 가면 소가 작거든요. 우리나라 소보다 소가 작아요. 빼짝 말리고 소가 작아요. 우리나라 소가 커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한 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고 거기 이스라엘 쪽이나 이런 데는 그 두 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거기는 두 마리가 끌어요. 그러니까 거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은 유익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니 예수님 가시는 대로 우리가 같이 가거든요.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 가시는 대로 같이 가거든요. 멍에를 같이 맸으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된 길로 절대 안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절대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니까 예수님 가시는 대로만 가게 돼 있어요. 옳은 길로만 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은요 예수님은요 힘이 무한대잖아요. 힘이 무한대. 예?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힘이 아주 아주 세신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가면 우리는 힘이 별로 안 들어요.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요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말씀하신 데도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힘이 안 들으셔요. 이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의 모든 짐을 다 지신다 할지라도 힘이 안 들어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미안해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쉼을 얻는 거죠.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자가 되어서 옳은 길로 행하고 쉽게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잠언 1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하느니라. 아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정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어요.
제가 전에도 소개를 했지만은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 별것은 없어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닌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죠. 부자에게 점심을 아니 부자에게 점심을 얻어 먹어야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 부자가 점심을 사야지. 아왜 우리가 부자에게 점심을 사줘? 왜냐하면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기 때문에 부자가 그냥 된게 아니거든요. 그만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지요. 그냥 된게 아니란 말이지요. 부자에게 점심 사줘. 그러면 얻는 것이 있어. 지혜를 얻어요. 그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에게 점심 한 끼니 사주는데 34억을 주고 점심을 사줘. 점심 사주면서 돈을 줘. 그참 이상하지요. 2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합니다. 친구들을 7명까지 데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아우 나 같으면 34억까지면 이런 사람 34억까지는 평생 먹고 살 텐데 뭐 밥 한 끼니 사주면서 뭐또 돈을 34억을 줘. 근데요 그건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100억 이상 번답니다. 다 34억 주고 밥 먹고 나서 워런 버핏하고 대화 나누고 나면 지혜를 얻어가지고 100억 이상 번답니다. 손해볼 일 하겠습니까? 누가 손해볼 일 하겠어요? 100억 이상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눈에 띄면은요 쫓아가요. 수십 킬로라도 수백 킬로라도 찾아가 대화 나눠 같이 밥 먹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으란 말이죠. 지혜를 얻고 나면은 지혜를 얻고 나면은 우편설에 장수가 좌편설에 부귀가 그리고 재물을 창고에 쌓아놓게 되리라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에 지혜를 얻고 나면은 장수와 부귀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와는 사귀지 말고 미련한 자가 있으면요 도망을 쳐야 됩니다. 함께 있지도 말고 미련한 자와는 함께 밥도 먹지 말어. 거기서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 사귀다 보면 해를 당하니까 함께 망하니까 함께 넘어지니까 함께 악한 길로 가니까. 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거기서 도망을 쳐야 돼요. 바로 도망을 쳐야 돼.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도망을 쳐야 돼요. 망하기 전에 해를 당하기 전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내가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보지요. 지혜가 없으면요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어도 못 알아봅니다.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인물이 인물을 알아보고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르호보암 왕이라든지 압살롬이라든지 이런 사람은요 미련해요. 미련해.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그야말로 그냥 뛰어나게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요 못 알아들었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게 지혜로운 말로 안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석은 말만 듣습니다. 미련한 말만 들어요. 지혜가 없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혜가 없으면서 남의 지혜를 빌린다 어쩐다 그러는데 안 되는 말이지요. 어떻게 지혜를 빌립니까? 지혜로운 말을 들려줘도 지혜를 갖다가 주어도 그게 지혜로운 말로 안 들리는데.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 지혜롭게 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지혜를 빌릴 수도 없고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어리석은 말을 듣다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빌리기 전에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고 말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죠.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왔죠? 찾기가 쉬워졌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절대로 매지 말고 그 멍에의 줄은 끊어버리고 그 잘못된 줄은 끊어버리고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우리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멍에의 줄은 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우리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올바른 길로 행하며 의로운 길로 행하며 지혜를 얻으며 복을 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